여러분, 저 새벽부터 새벽부터 외출을 합니다. 오늘은요, 오대산 선진길.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가을 단풍길 올해 저와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단풍 색깔 화면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미도 해야 되고. 보이는 일들은 산더미인데 다 있고. 우리 집안에 불 하나 켜놓고. 열쇠를 안 가져온 것 열쇠를 안 가져와서 다시 갑니다. 길을 가져온 기쁨입니다. 길을 가져온 기쁨이에요. 자, 오대산로 250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는 이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저희 주차장 위로 올라가서 저 이제 밀린 구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서 한 30분만 빨리 나왔어도 막히지 않고 왔을 건데, 제가 월정사, 그러니까 월정사가 있고 그 위에 상온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월정사에서 상온사까지 가는 9km 남짓 되는 선진길이 있어요. 시의 길이라고도 하고 그 선승의 길이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그 예전에 그 동자승들이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뭔가 그 무념무상에 들어가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곳을 거의 매년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완주가 안될 때는 중간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으로 해서 단풍놀이를 즐겼고요. 남편이 같이 가게 되면 중간에 차를 좀 세워두고 우리는 이렇게 걸어서 주변을 단풍 구경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가을이면 저는 다른 곳은 많이 가지는 않아요. 가을에 단풍놀이는 주변에도 너무 좋은 곳들이 많고 공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시골도 가끔 이제 내려가기도 하는 시기라 가을에 따로 여행을 가는 건 저는 선진길로 많이 향합니다.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부터는 집안에서의 반대가 좀 심해서요. 혼자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혼자라서도 잘 갔다 오겠다 했는데 아들과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부의 지침을 누구보다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이럴 때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쏟아지는 그 일방적인 그 가족 내에서 비난이 좀 셌었어요. 그래서 에이 뭘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가야 되나 올해는 또 넘기지 그러면서 작년에 넘겼고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요. 커피 한잔 사고, 커피 한잔 사고, 기름도 넣고 화장실에 들렸다가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료 매표소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 군데로 갈수 있어서 막히지 않았어요. 네네. 아, 네네. 교환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미국 입장료 대통령하고 영수증인가요? 입장료랑 이러면서 기차료. 네네네네. 이게 종전선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지대감이 지금 계속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 커피가 최고입니다. 뚜껑 있는 편의점 커피가 최고. 월정사 버스 주차장 주변에 왔습니다. 지금 11시 20분 정도에 차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월정사에서 돌아보진 않고요.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물 하나 사고 그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금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거든요. 제가 시간 보여드릴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서 올라가서 상원사에서 상원사 구경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코스로 저는 밟아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중간에 막 막히고 그래서 진부 터미널에서 10시, 11시에 출발이니까 20분 정도 걸리니까 여기는 11시 20분. 상원사요. 카드를 대주세요. 여기요? 카드를 어디? 여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믿지 않으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버스를 거의 처음 타본 것 같아요. 정말 버스 안 타려고 노력했었고 집 가까운 데는 걸어다녔고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오대산 위에 있는 상원사 절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큰 비석이 있는데요. 오대산 상원사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왼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무슨 도장이 크게 박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왼쪽이는 정멸보궁, 왼쪽 아래쪽은 문수성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비석에 적어져 있는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대거리라는 카페네요. 이 관대거리는요, 세조의 이야기가 있죠. 이 카페 바로 위에 좌측 계곡 쪽에 간 모양을 한 조그만 비석 돌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곳은 세조대왕이 목욕할 때 의관을 걸어둔 곳이라 해서 관대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약 2km 정도 서쪽 대장령 밑에 우통수라는 샘이 있다고 해요. 이 우통수는 물의 비율과 맛이 특이해서 중국 양자강의 중냉과 같다고 해서 한강의 시온이라고도 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우통수라는 샘에서 목욕을 하고 세조는 몸에 난 피부병이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7대 대왕인 거 아시죠? 세조가. 그 악독한 왕으로도 유명한 세조. 단종, 조카 단종을 쳐내고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 와서 피부병 치료를 했네요. 제가 여기서 세조대왕을 악독한 왕으로 칭한 것은 그 계유정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반대 세력에 있는 김정서나 황보인 등을 죽이는 일, 그리고 단종의 복귀를 위해 깨했던 사람들을 쳐냈던 사육신 사건. 그러니 제가 악독하다는 표현을 좀 썼었고요. 권력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왕이 되었지만 치세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 이 7대 왕님께서는 자기의 조카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켜 놓고 자기는 여기에 이 좋은 풍광을 자랑하는 오대산 자락에 와서 피부병을 고쳤군요. 오대산 상원사를 검색해보면 이렇게도 많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서 보여드린 관대거리, 그리고 문수성지와 관련된 문수동자상 정멸보궁이라는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관대거리에서 세조와 문수동자상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세조는 상원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면서 그 피부에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피부병하고 속죄를 하면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세조는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매일 계곡의 물에서 목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항상 혼자 목욕을 하다 보니까 등을 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세조가 상원사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서 그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는데 한 동자승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그 동자를 불러서 자신의 가려운 등을 씻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목욕을 마친 동자승에게 세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대는 어딜 가든지 임금의 등을 밀어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니까 동자가 다시 말을 하기를 임금님께서는 문수보살이 등을 밀어줬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고 하네요.
이후 세조는 피부병이 완치되었고요. 그때 만난 동자승을 나무에 조각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각상이 상온사 목조문수 동자 좌상 국보 제221호네요. 문수 동자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문수보살을 또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인도에서 태어나 반야의 도리를 선양한 이로서 항상 반야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입구에 있는 오대산 상원사 비석 옆에 적어진 그 낙인 같은 두 글자, 그러니까 문수성지와 정멸포궁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그 내용은 알고 가자라는 뜻에서 문수성지를 먼저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정멸포궁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불에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대 사찰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을 맞고 있는 그 5대산 상온사를 가볍게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늘 와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봐도 머리에 남지 않아서 늘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오긴 오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너무 이른 추위가 다가와서 이렇게도 붉은 단풍이 겨울 한파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 이거라도 인상 깊게 남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대산 선제길 편은 한편으로 해서 전부 길게라도 영상으로 편집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왕 편집하는 거 재미가 없더라도 의미 있는 몇 가지 내용은 좀 넣고 싶어서 길어졌습니다. 이번 오대산 여행편은 두세 편 정도로 나눠서 편집을 하고 최종분에서는 다 합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이나 시골 이야기는 제 정원 일기하고는 다소 좀 거리감이 있기도 해서 여러분들 그 시청 조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행의 모습도 또 제 본질과 가까워서요.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원 관련 영상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